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에 신서재공학과를 다니다가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신서재공학과에 합격하게 된 김웅일입니다. 연대는 일단 앞이 신촌이고 옆에 홍대이기 때문에 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술 먹을 때도 많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1학기 기간에는 수학과 영어를 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7월부터 해서 여름방학부터는 수학과 과학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방학 동안 했던 과학 공부를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무엇보다 저는 학교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준비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의 기간에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복습을 하고 나올 만한 범위에 있는 내용을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인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기준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학교 수업이 거의 다 영어다 보니까 수업을 잘 따라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또 학점 역시 전적 대학에서 들었던 내용이 이어져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학점일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을 받으시는 게 현일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막바지에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저는 근데 하루하루 일기를 썼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매일 초심을 약간 다잡자고 일기를 쓰면서 내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 암시를 계속 하는 식으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을 뽑아서 저희 집 거실에 붙여놓고 거기에 하루 공부 시간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거실에 붙여놓으면 부모님이라든지 형제가 보기 때문에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김영 편입이 우리나라 최대의 학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저를 조금 비교하면서 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김영 편입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공부가 부족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영 편입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제 편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이러한 정보에 있어서 되게 명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을 공부하는 일이 없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정말로 짚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이미 수능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되게 이해해 주실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말 없이 이해해 주시고 약간 비용적인 면에서도 지원을 해주신 게 되게 감사하고요. 이 외롭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든 분들에게 화이팅입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 편입 화이팅!